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러분들 답답한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정, 키워드 꼭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문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마감 시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와 달러 하락 속에서 반등을 이어가면서 이틀간 5% 이상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 지수는 장 초반보다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에는 2250선 이상까지 반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장중에는 2204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0.26% 소폭의 상승세로 2215선에서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반도체주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강한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였습니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1.64%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 초반 7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685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고요. 오늘 엔터나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 위주로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는데요. 네옴시티가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관련해서 종목들의 수주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유신이 10%, 히림이 7.9%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음은 시총 상위주 가운데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LG에너지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전망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4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5%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주들은 이 감축법 법안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달에도 미국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순수 전기차의 점유율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장 2%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강하게 반등을 해줬고 또 원달러 환율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지수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뭐 간밤에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8월인 전월 1123만 건에서 9월 1005만 건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치는 1077만 건가량이 됐었는데 채용 공고가 전월 대비해서 110만 건 이상 하락한 것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대폭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전일에 ISM 제조업 지수 둔화도 있었고 고용 둔화 시그널까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을 조금 선회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을 깨고 25BP의 금리 인상을 좀 진행을 했던 것도 있는데 악화된 세계 전망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한 겁니다. 이렇듯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긴축의 부작용과 대처 방안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연준 의장이 제시한 고용 둔화 시그널이 감지가 되면서 과거 2016년도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로 속도 조절을 좀 진행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들이 부각이 되면서 금리도 달러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 네. 이런 요인들로 국내 증시가 훈풍을 오늘 장 초반에 훈풍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게 경기 침체가 좀 현실화가 된다 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 있는 게 경기 침체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좀 슬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장중에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PBR 0.84배 수준에서 금융위기 수준에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우려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간 좀 그런 상황들인데 네.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들, 11월에 75BP 인상 확률은 67%대로 상당히 좀 높은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또 OPEC 회의가 좀 예정이 OPEC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대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치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한다는 얘기들인데 그러면은 또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또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시켜버리니까 금리 인상을 시킨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오늘 시장에 좀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관에서 먼저 물량을 매도를 했던 것 같고 경기 침체는 되어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은 시장이 조금 낙폭이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OPEC 플러스 회의로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시장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뭐 반등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등 흐름들 강도나든가 얼마만큼의 반등이 이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현금 확보를 하는 것들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서 대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OPEC 플러스 산유국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기서 대규모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산에 합의가 된다면 유가가 상승을 하고 또 유가 상승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올 소식들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저평가된 것은 맞지만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 확보 전략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시장 대응하실 때 인플레이션과 또 연준의 정책 변화 이러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현금 확보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또 투자를 하실 때 활용하는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은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정보들, 주식 정보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노란톡인데요.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점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또 좋은 종목들이 많았지만 어제와 오늘 또 굉장히 돋보였던 종목이 네이버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틀 동안 정말 급락을 많이 했는데 이 미국의 포시마크 인수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많이 하향 조정을 했고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많이 하향을 하고 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이 포시마크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이버의 약점 중에 하나가 글로벌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를 조금 만회시키기 위해서 좀 보태기 위해서 이 포시마크 인수를 좀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의 커머스 플랫폼을 인수를 한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너지에 대한 부분, 점유율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들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수 가격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수 가격이 좀 비싸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순 기업 가치가 1조 7천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보유 현금까지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조 3천억 원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의 전망치가 단기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멀리 봤을 때는 2019년도부터 20년도부터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21년도에 실적이 좀 너무 잘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라인이라든가 라인을 통합을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 한 14조가량이 나오고 영업이익 확정치를 당해 사업부의 확정치를 발표를 했던 게 한 16조가량의 단기 순이익이 났는데 올해 전망치는 1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을 반영을 시켰을 때 지금 현재 PER은 1.6배가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16조의 단기 순이익이 났기 때문에 PER이 1.6배 수준들이고 올해 전망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PER 한 23배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여기로 인한 뭐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이 축소가 되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더군다나 여기에서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기 위한 자금 현금 유출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경기 위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경기가 좀 안 좋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실적도 기저효과들 때문에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 성장주가 좀 불리한 금리 인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유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으로 와닿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음날 거래량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거래량들이 많이 나온 장대 음봉에서 바닥권에서 주가가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실적 발표 한 4분기까지도 좀 부진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반등,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한 15만 원 수준까지도 좀 가능성들을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인수를 굉장히 또 비싼 가격에 한다는 점이 또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님께서는 4분기까지도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15만 원까지도 열려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주가 전망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좀 상승했던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들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소식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요즘에는 대형주들은 좀 잠잠하고 좀 중소형주들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방산주들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대형주들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네.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대형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산 업종 내에서도 다른 기업들, 뭐 대형이냐 중소형이냐에 따라서 괴리감이 좀 발생이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K-방산 수출액이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기록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연초에는 3만 원대였었는데 지난 9월에는 6만 3천 원, 4천 원대까지도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5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비스, 뭐 현대 로템 같은 다른 방산주들도 수주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시화가 될 경우에 이들 주가 또한 내년까지도 좀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미사일 해서 그 현무에 네. 낙산이 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영향들은 뭐 장기적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들이지 실적이 동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뭐 현무2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낙탄이 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부각이 됐었던 우리 군이 좀 대응을 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는데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항상 방산 기업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뭐 빅텍이라든가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한일 단조 스페코 퍼스텍 같은 방산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들 뭐 괴리감도 그동안 좀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몰렸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이 핵실험을 한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들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급등한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가지고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올해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출액이 어떻게 또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내년까지 호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이 수출주보다도 이 빅텍이나 스펠코 같은 이러한 테마주들이 추가 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핵심 종목과 또 업종에 대한 전략까지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 받아보셔서 투자에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로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67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CS 윈드이고 매수가가 7만 원에 비중 60%입니다. 열정 CS 윈드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CS 윈드 어제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네요.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고 64,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 풍력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은 이제 수주와 함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좀 고점 대비 살짝 좀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7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CS 윈드는 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뭐 저도 이제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 일단 하반기의 수주에 대한 것들 좀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나서 우리가 풍력 관련 그런 업종들의 그 슈퍼사이클, 이런 것들이 3년 정도는 좀 당겨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본격적으로는 연말께 가면은 수주가 나오고 인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설치 진행을 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의 변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상승이고 운송비 부담 약간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좀 증가되고 단기 순이익도 좀 개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풍력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들고 계시다가 뭐 굳이 60% 비중을 너무 많이 들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너무 높으시긴 한데 7만 원보다 장기적으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7만 원보다 높은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을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은 야금야금 5%, 5%, 5% 아니면 10%, 5% 이런 식으로 좀 현금 확보로 진행하시면서 꾸준히 멀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면은 연말까지는 한 9만 원 정도 생각을 좀 합니다. 연말까지는. 그리고 내년에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지금 슈팅이 나오고 10만 원대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낙폭이 좀 확대가 돼봐야 한 5만 원 수준 그리고 돌파를 하면 이 부분에서 7만 원을 돌파를 바로 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목표 주가는 9만 원 수준 목표 주가에 점점 다 도달을 할 때 올라갈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내는 그런 전략들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S 윈드 충분히 장기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 연말까지 목표가 9만 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5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CMG 제약이고요. 매수가 3,80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목표가는 얼마 잡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정말 부진합니다. 일단 2020년 12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2년 넘게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신저가도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2,250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좀 어떤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좀 애매한 부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 기업인 만큼 우리 모멘텀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약 기업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특성도 있겠지만 꾸준하게 평균 단가를 좀 낮추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한 번씩 퉁퉁 튀어 올라가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것들인데 우리 CMG 제약 같은 경우에서는 뭐 차바이오텍 계열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강용의 필름 이런 제약 쪽으로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인데 올해 일단 목표 전망치를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기 영업이익의 증가세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 좀 부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적이 중요한 것, 드라마틱하게 막 상승을 하는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약 쪽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모멘텀이 중요한 것들인데
싱가포르 AUM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뭐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신약인데요. 글로벌 임상 이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과별로 마일스톤, 기술 수출료를 성과가 났을 때마다 수취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 표적 항암제 신약의 임상에 대한 소식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내부자도 모르는 상황들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이런 소식들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것 같거든요. 네. 주가는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바닥 건이지 않을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낙폭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대응 여부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기적인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이 추세를 전환시킬 때까지는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잡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임상에 대한 소식들이 나와줄 때 이 주가에 대한 뭐 반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좀 대응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면 그때 당시에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다가 지금 말고 좀 임상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종목 상담 접수 지금도 가능하신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이 키워드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검색식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는 또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은 또 선물입니다. 어떤 검색식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오늘 검색된 종목 중에 하나가 네. SK하이닉스가 추출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SK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을 먼저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재고 조정을 한다라는 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반등이 재고를 관리를 할 때부터 반등 바닥을 좀 다지기 시작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나왔다라는 것들은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들이 높은 종목들이 추출이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네. 하는 검색식이니까요. 받으셔가지고 적용을 시켜보시고 계속 이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기억을 해보셨네요. 아, 예, 저번에 기억이 안 났는데 네. 오늘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충분히 네. 또 신뢰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이 검색식이 SK하이닉스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또 SK하이닉스 오늘도 4% 정도 강세를 보였죠.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여기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11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H홀딩스, 한라홀딩스이고요. 매수가가 34,900원에 비중 25%,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HL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긍정적인 그러한 그 분석들은 있긴 했는데 주가는 역시 좀 부진합니다.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3만 900원까지 저점을 다시 한번 낮춘 상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34,900원 그래도 큰 차이는 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분명히 시장 때문에 하락한 것들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충분히 지금 주가가 저렴해져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PEI 3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 매출 전망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우리 한라라든가 만도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를 하면서 국내 내수 쪽으로 자동차 부품 쪽을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조금 소외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수출이 자동차는 전기차 쪽이라든가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수 쪽으로는 뭐 드라마틱한 그런 성장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것들은 우리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갈 때는 부품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은 증가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뭐 비용이 증가되면서 매출적인 부분들은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수출 쪽으로는 우리 환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는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수 쪽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가 큰 차이가 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이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뭐 수출이라든가 현대차의 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자금을 이동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매수가가 좀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저평가가 좀 해소가 되면은 금방 손실은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손실을 회복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일지 그런 것들은 직접 추후에 또 다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HL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좀 회복이 되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저평가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62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GS 글로벌이고요. 매수가가 2,800원의 비중 5%입니다. 제 관심주 중에 한 가지인데 괜찮은 종목인지요? 역시 오후에는 도원 앵커님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또 감사한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GS 글로벌 오늘 딱 승은 매수가에서 종가가 기록이 됐습니다. 2,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석탄 관련주 아닌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보유 네. 중이신 종목이 아니라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도네커니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애청자신 것 같아가지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잘 해주세요, 상담을. 네. 그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석탄 관련 쪽인데요. 우리 OPEC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을 결정을 하면은 유가가 또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석탄을 수입을 해오고 또 유통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가가 높아지면은 반대급부로 석탄의 사용량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가가 부담이 되면 또 이제 감산이 결정이 되면 가스 가격 또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GS 글로벌의 실적 같은 경우에서도 양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리스크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 교역량 감소가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벌크선 쪽이 좀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뭐 석탄 운송량은 뭐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경기 침체가 좀 진행이 되면은 공장 가동률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저는 뭐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화가 생기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부분들 모멘텀으로 보시고 시기를 좀 짧게 잡으셔가지고 실적 발표 확인하면은 매도를 하는 약간 그런 전략들이 좀 적절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S 글로벌은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단기 검색 주도주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빡 몰리는지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검색식 활용해 보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교환권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접수를 해주시거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정 문자 같은 경우엔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유니드 매수가가 12만 9천 원에 비중 15%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니드 이제 화학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9월달 고점이 15만 9천 원이었고요. 최근에는 오늘 8만 2천 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전저점 거의 가까이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도 매수가 높으시네요, 전문가님. 좀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유니드라는 기업이 네. 왜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종목인데 네.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싼 측면이 있습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들인 건 맞고 물론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좀 시장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 같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실적 전망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주요 모멘텀 뭐 이슈 그런 부분 들을 말씀을 드리면 가성 칼륨의 핵심 원료인 염화 칼륨을 수출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조금 전쟁이 좀 진행이 되면서 이걸 수출길이 좀 막혔습니다. 연료 공급도 조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좀 되지 않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러시아의 의존도가 좀 낮았던 거의 뭐 없었던 상황들이라서 유일하게 수혜주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염화칼륨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공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요인들이 시장에서 부각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인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여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뭐 큰 폭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 지금 주가가 8만 원대, 8만 2천 원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 흐름들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10만 원까지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9만 원을 돌파를 하고 10만 원까지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목표 매수가가 12만 원대 상단 여기 전고점이시죠.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근에서 반등이 확인되고 바닥을 확대를 시키지 않는 이렇게 지지 구간들을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흐름들을 좀 양호하게 보여주면은 낙폭이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한 15% 가량 매수를 좀 더 하셔서 총 비중을 한 30%까지 늘리신 다음에 한 10만 원까지 평균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탈출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또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를 시킨 다음에 낮은 가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평균 단가도 낮아질 거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니드 전망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염화칼륨 관련 수혜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지지라인에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도 함께 제시해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 선까지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7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가 7,300원에 비중 50%. 궁금합니다. 비중이 커서 고민인데 전략 좀 잡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대선 전에는 건설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는 딱히 뭐 별게 없으니까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은 오늘 4,27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분도 매수가 차이 많이 나시네요, 전문가님. 비중도 크신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대우건설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네. 건설 업종에 대한 영향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철강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이전 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사를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런 자재들은 수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환율적인 부분들도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경기에 더군다나 민감한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 약세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서 국내 부동산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지만 해외 LNG라든가 뭐 플랜트 산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LNG 플랜트라든가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도 프로젝트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뭐 공사 손실 뭐 충당금 이런 것들도 미리 좀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영향이 좀 없을 것 같고 해외 프로젝트가 매출로 반영이 됐을 때도 오히려 다른 건설 업종이랑은 좀 다르게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환수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건설 업종 내에서 우리가 주식을 선택을 할 때도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업종 내에서 기업들을 선택하는 탑다운 전략이 있는 상황들인데 건설 업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돼야 이 기업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해외 수출이 뭐 건설 프로젝트를 따놓은 것들이 매출로 반영이 됐을 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서 주가 반등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살짝 지금 좀 충분히 바닥권의 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바닥권의 위치에 있고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경기에 대한 침체가 반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한 3,500원까지도 공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대응을 잡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추후에 연말께나 매출 뭐 발표를 3분기, 4분기 매출 발표를 할 때 한 5,500원, 6,000원까지도 회복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에 회복을 하면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덜어낸 걸로 추후에 다시 재대응을 잡는 그런 전략들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일단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한 3,500원까지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닥권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6,000원 이상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회복이 됐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신청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들일지 또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공략주는요. 네. 클래시스라는 미용기기 관련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이 클래시스에 대한 부분들은 3분기에 좀 양호한 실적들을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미용 의료기기의 최선호주를 뽑으라고 하면은 일단은 클래시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주요 사업으로 리프팅 기기라고 하죠. 슈링크하고 볼륨어가 대표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표 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의 브라질 판매가 이달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4분기부터 슈링크 유니버스의 소모품 가격도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볼륨어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이 리프팅 기기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을 할 때 소모품이 네. 계속 이제 소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기를 갖다 놓고 이 소모품이 판매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비중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판매도 앞으로 이제 마스크가 해제되고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면서 실외,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 기대감들 테마적으로도 계속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사업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환경이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매수가를 안내드리면 일단은 14,000원 부근에서 15,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5,100원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아래 꼬리가 쭉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급하게 따라잡지는 말고요. 시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15,000원 이하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에서 17,000원 잡아드릴 수 있겠고 손절가는 13,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클래시스입니다. 이제 리프팅기기에 브라질 수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해외 수출 기대감이 큰 그러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15,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15,000원 아래에서 담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또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성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국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도시가스의 가스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성수기가 도래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겨울에 유럽에서의 가스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를 계속 비축을 해놓고 올 겨울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축을 해놓은 가스를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더군다나 이 가스 가격들은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가격들을 강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군다나 내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진행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스를 걸어 잠그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유가 얼마나 감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유가를 감산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가격도 반대급부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성 에너지가 테마적인 부분들로도 이슈적인 부분들로도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우리 뭐 국내에서도 가스 가격들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는 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테마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일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11,500원 수준들, 11,500원에서 12,500원 수준들까지 이 범위 내에서 조급하지 않게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짧게 좀 잡아드리는 게 테마주다 보니까 슈팅이 나오면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염두를 해서 목표 가격은 수익이 날 때 내가 현금 확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텐데 15,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은 빠르게 현금 확보를 진행을 하겠다. 테마적인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이다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성에너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대성에너지였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밤에 오펙 플러스 감산 회의가 있는데 감산이 결정되게 되면 유가가 오르게 되니까 가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제시해 드렸고요. 1차 목표가 13,500원, 2차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밤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건가? 내일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우선 뭐 뉴욕 증시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뉴욕 증시도 지금 지수 선물 자체가 좀 약보합으로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펙 플러스 인플레이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게 감산이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선회한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동반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다. 연준에 대한 능력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산을 좀 많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코스피도 오늘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다시 반등 회복하는 모습들 추세가 좀 전환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저희가 드리는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이 검색식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알찬 공략주까지 오늘 내용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자, 내일도 알찬 주식 정보와 든든한 종목들 가지고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